잠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N 생생정보마당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자개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네네. 50년 넘게 자개와 사랑에 빠진 이영옥 명장입니다. 와. 여성분이 명장이시네요. 네. 자개 참 힘든 그 공정이 많은데. 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어쩌면 여성분들이 좀 강세일 수도 있겠어요. 뜻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송악의 그림의 도안이에요. 송악은 이제 비상하는 그 날아오르는 의미를 가진 그런 시작의 의미. 네, 이거는 매화, 패턴 매화. 매화는 희망을 알리는 거죠. 목련 역시도 매화처럼 무언가 소식과 먼저 알리는 그런 희망, 소망의 뜻을 품은 것들이에요. 낮은 실기는 그래서 의미 부여가 항상 돼 있어요, 디자인에는. 새해에 딱 선물하기 좋은 그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네요. 이게 이제 화초장이에요. 아, 화초장. 화초장. 노래에도 많이 나오는. 드라마에도 네. 많이 나오는 화초장이죠. 술중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도 굉장히 어려움을 먼저 제일 먼저 뚫고 나오는 꽃. 눈 속에 얼마나 동안 만드세요? 이거는 저 혼자 만든다면 한 1년에 10점 정도는 만들어요. 아. 네. 하나 만드는데 한 달 넘게 걸리신다는 거네요. 자개 색깔이 유독 예쁘네요. 그렇죠. 화초장. 여기는 그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하얀 끊음질을 마감을 한 하얀 자개예요. 이렇게 자개. 보시면 이게 칠이 안 보이죠. 칠이 안 보이고 네. 밤색이잖아요. 예, 칠 사이가. 근데 그 밤색이 지금 핑크색으로 지금 다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개를 다 끊음으로 끊은 기법을 해갖고 다 채워진 거예요. 다 채워서. 네. 진짜 한 땀 한 땀. 네, 네, 그렇죠. 애곡하게 자개로 채워진 거네요. 와. 추가집도 보이고요.